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몸에 지체된 거듭난 우리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다 역군들입니다. 교회가 이제 지향하고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이런 공동 목표가 있어요. 공동 목표.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혼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인데, 팀 사역. 이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믿음의 가정도 사실은 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또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보면 가족이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한 하나의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함께. 함께라고 하는 이 명제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큰 능력과 기사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광야로. 광야로 불러내셔서 성경에 의하면 아카바만의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40여 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던 미디안 땅에 가는 데까지는 거의 한 석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맨 처음 만난 대적이 뭐냐면 아멜렉이었습니다. 아멜렉. 아멜렉 족속이 가장 먼저 나타난 장애물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기사를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내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을 때는 거기는 물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풍족한 데거든요. 나일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살지 않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런 척박한 광야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불평이 생겼죠. 갈증을 해결할 만한 샘도 없고 또 허기도 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나. 인간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고 유일하게 그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했죠.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실은 하늘을 찔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이런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하는 이런 내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대적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멜렉은 에돔 자손입니다. 그들은 아주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30년 동안 몇 대를 걸쳐서 애굽 땅에 안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익숙치 않아요. 큰일 났어요. 그렇다고 뭐 잘 조련되고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외적인 위기가 또 닥쳐왔어요. 외적인 위기가. 이럴 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 말이죠. 이런 내외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극복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팀 사역이었습니다. 팀 사역.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그런 원리를 제가 한번 도출해 봤는데요. 출애굽기 이제 17장 9절로 12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뭐랍니까?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적인 문제는 이제 좀 덮어놓고 일단은 외적으로 부르짖힌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어요. 이 아멜렉 족속을 일단 이제 격퇴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 자기 본인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죠. 내가 기도로 후원할 테니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제안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상 되는 그 민족을 이끌어내셨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야 당연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순종을 해요. 행합니다. 아, 우리는 뭐 훈련도 안 받았는데요. 마치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우리는 그들 앞에 밥입니다.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동역자가 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팀을 구성을 합니다. 팀을. 지금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 불부터 먼저 꺼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적인 위기가
그들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왔거든요. 외적인 많은 박해가 왔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게 문제가 없었겠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내부 갈등이 있었죠? 공개하는 일로 인해서. 근데 합당하게 조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을 받지만은 사실은 외적인 이런 위기는요, 그 공동체를 더 연합시키고 하나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외적인 위기가 막 불같이 불어닥치는 이런 그 박해를요, 다 극복해 갔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 세계 도처에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죠. 또 로마 당국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하는 빌미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굴하지 않았어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붕괴시키는 것은요, 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내적인 요인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붕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팀을 구성을 해요. 사역팀을.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팀 이름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멜렉과 싸우는 행동팀, 또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훌이 돕잖아요. 이렇게 해서 후원팀, 이런 팀으로 나눠요. 역할 분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이 원리는 신약시대에도 똑같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이제 동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동역자가 필요하냐? 동역이 왜 필요하냐? 일꾼에게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꾼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꾼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팔방미인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바라는데 그렇게 바랄 수도 없고 바래서도 안 됩니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일꾼에게. 잘하는 그 부분을 잘 하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이제 그런 점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팀을 꾸렸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행동팀을 이끌고 나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제 여호수아보다 훨씬 나이가 수십 년 더 많은 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만큼 그렇게 민첩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모세를 할지라도. 대신에 젊은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혼자만 하니까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웠어요. 그때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 표현해 보면은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이제 무거워가지고 이게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렇게 이 공방이 막 됐어요. 이거 벌 받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어요, 이거. 그럼 힘들잖아요.
혼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도도. 그래서 연합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이 팔을 받치고 있었어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손이 안 내려오잖아요. 결국 여호수아의 행동팀,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즉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외적 위기로부터. 이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행동대장으로 대적들하고 막 맞싸워가지고 했던 그 여호수아 그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승리는 여호수아만의 승리입니까? 아니죠? 네,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 이분들이 기도했지만 그 뒤에 남아있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 어떻게 누가 이기나 한번 잘 한번 관전 좀 해보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그렇죠? 그것은 여호수아만의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아 뭐 누가 무슨 일을 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전도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전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혼자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사실을 저를 이렇게 배우게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다고요. 그 책들을 기록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이루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루어 놓고서 우리가 우쭐대거나 교만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자기 혼자 단독으로 이룬 일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그 몇몇 일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서청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이런 동역을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형제가 주도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다. 우리 모두가 일궈낸 결과다.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 형제는 저렇게 하는데 저 자매는 저렇게 하는데 난 뭐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개인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가 됩니다.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우리 공동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공동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좋은 점들도 있고 부족한 점들도 있죠. 틀림없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 개인의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모르는 게 문제인데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 약점이나 자기 부족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하기 어렵죠. 말 꺼내기가 어렵죠. 부끄럽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막 갖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우리 공동의 짐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해결해 가야 될 과제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못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려운 겁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팀 사역이에요. 이팀 사역의 그런 마인드를 우리랑 함께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탔다고 하는 이런 공동 마인드, 공동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팀을 다잘 나눠놔도 우리 잘 나눠 있지 않습니까? 잘 나눠놔도 그것은 이론적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인드,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태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팀 사역을 실행하죠. 팀 사역을 제안하고 구성하고 실행해요. 제가 이제 1986년도 4월 달에 제가 이 청주에 왔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교회 요람이라는 걸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부터. 그럼 몇 년입니까? 예? 20년이 훨씬 넘었죠? 2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지금도 점점 이제 처음엔 주스로만 하다가 점점 다른 내용들도 삽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행정을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이 행정 마인드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의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그렇게 해요, 지금은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반성령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너무 고집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하되 어떻게 현실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아, 주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렇게 판단되면 그 계획도 수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탄력적인 생각이 굉장히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그때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하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다. 왜?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하던 버릇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니까요.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별로 없죠. 면역이 된 건지, 생각이 바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팀 사역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한 20명? 30명? 이 정도 모일 때는요, 행정이랄 게뭐 있습니까? 사실은 뭐 드러내놓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다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런데 사실은요,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문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2, 30명 모여도 여전히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가면은요, 뭐 누가 사회 볼 건가? 또 애찬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행정이죠.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만 계속하고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일이라고 하는 게. 다 앉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규모가 커질수록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서청 지역 교회의
모델 교회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또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회만 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팀 사용 문제, 이 문제만 보더라도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잖아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죠? 순교를,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박해가 막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그런 어려움, 과거가 더 남달랐지 않았겠어요? 다른 성도들보다? 그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아직도 생생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자매들은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그 주변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간 분들도 있단 말이죠.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어디에서요? 수리아가 나옵니다. 거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아주 당시에 대도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형제자매들이 그들은 이제 뭐 이렇게 리더 일을 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진짜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박해 때문에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막 다녔어요. 수리아 안디옥까지 흘러갔다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신세 타령을 하든지, 예?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깊은 시름에 젖어 있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일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틴 본토에서 살지 않은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디아스포라. 어디에나 당시 세계 각처에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들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아,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됐단 말이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리더들에게 들렸어요. 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더라. 누가 막 일꾼이 거기 가가지고 막 개척한다, 나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왔던 우리 그냥 일반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준비되어 있었던 일꾼 구르보 출신 요셉, 나중에 이제 별명을 얻는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바나바. 원래 본명은 요셉이에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상당히 헌신되어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요. 파송하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권위자란 뜻입니다.
권위자. 이게 뭐, 아이고 뭐 권세를 갖고 이런 말이 아니라 권하고 위로한다, 위로하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권위의 은사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인 상담을 잘하고, 예? 개별적으로 잘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제 그런 은사예요.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었던 거죠. 그렇게 그 은사를 따라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은 새신자들인 이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이런 성도들이요.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수가 더 불어났습니다. 수가 불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팀 사역과 관련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나 혼자 다 돌볼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고 혼자는 안 된다, 나 혼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자기 고향에 그냥 이렇게 집거지에 있었던 다섯 사람 바울,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개명이 되죠? 사울을 찾아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비교적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뭐, 그 사실은 금방 갑니다. 뭐, 옆 동네는 아닌데, 한 30여 킬로 떨어졌을 겁니다. 거기를 가서, 직접 가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권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팀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팀 사역.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바나바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권위자다 하는 이 말처럼 목양의 은사입니다. 돌보는 은사야. 목양의 은사. 바울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은사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어요.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두 가지 은사를 다 갖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제가 별로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 은사대로 함께 팀을 이뤄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더 사람 수도 많아졌고 성도들이 질적으로도 신앙이 성장을 잘해서 마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 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됩니다. 누가 불러준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정확히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줘야 옳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나 이 말이에요. 외인들에게 그렇게 비추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세월이 몇 년 더 흘렀습니다. 한 3, 4년.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 두 명의 일꾼에다가 세 명의 일꾼이 더 더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다섯 명의 일꾼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팀 사역입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아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는 거고, 맡길 만한 교회에게 맡길 만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이방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요, 본토, 팔레스타인 본토 출신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이방 세계 문화, 헬레니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리아 안디옥 교회보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언어 구사력도 훨씬 떨어졌을 것입니다. 문화 적응력이라든지 그 언어라든지 언어 장벽이 굉장히 크잖아요. 선교를 하려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훨씬 낫죠. 그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아주 막대한, 막중한 이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이 내외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팀 사역을 잘해서 주어진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돼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가 동시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쳤죠? 그렇게 하니까요. 외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내적인 문제도 해결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도요. 내부적인 일에만 자꾸 심취를 하게 되면요.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인 일만 잘 살피고 우리 문제점이 뭐고 그런 극복해야 되고 대책들을 세우고 합당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요. 그것만 보이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아이들까지 뭐 한 200여 명 되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교회 나온 사람들을 잘 못 돌본다. 너무 성도 간에 이런 교통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일에, 그 일에만 몰두해서 일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해서 돌보는 일만 교회 일이 전부가 아니죠. 맞죠? 많은 다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전력을 쏟아서 다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일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문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역하는 형제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역하고 다른 교회에서 그 형제님 은사는 돌보는 은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신방하고 상담하고 격려하고 그런데도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문제는 일어납니다. 완벽하게 모든 문제, 성도들의 문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돌봐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내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외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외부를. 우리 안목이 우리의 내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완해갈 뿐만 아니라 외부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들을 이제 쏟을 수 있는 이런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과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스레옥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이런 말이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성막도 안 지어졌죠? 그렇죠? 시내 광야에 가서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졌지 않습니까? 한 1년여 동안에 성막도 없어요. 물론 성전은 없는 거죠. 성막 이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단을 쌓고 드렸습니다. 무슨 단이겠어요? 돌단입니다. 돌단. 돌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 드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게 예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예배. 이 아멜렉 위적 아멜렉을 물리쳐 주셨다고 감사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단을 쌓았어요. 그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가. 예배라는 게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멜렉 군대를 이렇게 맞닥뜨리기 전에는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멜렉 군대를 이렇게 맞기 전에는 그들 시선이 어디 있었어요? 그들 내부 상황에 있었고, 그들의 현실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실 거, 먹을 거.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그 열악한 환경. 이런 것만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이 불거져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아멜렉이라는 외적이 대항해서 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조직적으로 그걸 대응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내외적인 위기 상황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멜렉 사건의 일이 있기 전에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의 내부적인 상황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불평불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적인 위기가 고조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치른 다음에는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사단이 하는
지시 뭔가요? 우리에게. 우리 현실만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불만 많죠. 우리 부족 여냐? 많습니다. 거기만 바라보도록 한다. 그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사단은 역사 가운데서요, 교회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다뤄봤거든요. 야, 불같은 밖에 갖고는 안 되더라. 외적인 이런 막 이런 어떤 완력수단으로 이렇게 저는 교회가 더 공고해지더라. 이 방법은 안 되더라.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지금은요,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당근 전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내적인 위기를 만들어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어버리고 의지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대신에 뭡니까? 내부적인 상황만으로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서로 퍼넘기기를 하고 서로 삽질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최악의 하나님 공동체의 내적인 문제예요. 가장 최악의. 이렇게 될 때 그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결과는 소속감이 강화됐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깃발. 깃발. 자, 깃발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소속과 인도와 승리를 의미한다. 깃발. 소속.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은요. 자, 한 부대가 행군할 때 맨 앞에 가는 게 누구예요? 예? 맨 앞에 가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더 잘하네. 우찌든 일이에요, 이게. 기수입니다, 기수. 그렇죠? 그 부대기예요, 부대기. 부대기 들고 가는 사람을 기수라고 그러죠? 이 분열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분열하잖아요. 앞에 기수가 갑니다. 그러면 그 기에 길을 앞으로 필두로 해서 그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다. 예, 우리나라도 뭐 외국에 와서 막 무슨 뭐 경기 같은 거 할 때 뭘 흔들어요? 뭘 흔들어요? 태극기를 흔듭니다.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를 의미한다. 인도, 깃발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중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이제 행할 때, 진군할 때, 진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렇게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이 떠올라서 발행하면 그 진기가, 그 집합기가 앞에 갔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그렇죠? 전쟁을 하고서요. 어떤 고지를 점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에 가다가,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기하고 그 부대기를 꼽습니다. 맞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정복했다. 암스트롱이 1970몇 년입니까? 최초로 달에 갔을 때. 그때 거기 가서 달에 딱 해가지고서 거기다 뭐 세운지 아세요?
미국 성조기를 세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소속감이 강화됐습니다. 소속감. 그 다음에 팀 사역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팀 사역으로 공동체가 지켜졌죠?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같이 우리 공동적인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팀 사역의 공적은 배분된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참견하고 모든 일을 다 관영하고 모든 일을 다 잘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이런 팀 사역은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6장에도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사역의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재정관리나 이런 공개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집사 그룹, 그 팀이 있습니다. 재정팀이 있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 보여주잖아요. 이런 팀 사역은 마땅한 거고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내가 어느 팀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위에는 팀의 일만이 아니라 그 각 팀의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라는 큰 공동체가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각각 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맡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상기하면서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